이번에 소개해드릴 스무디는 초코 바나나 스무디인데요. 재료를 보시면은요, 슈퍼푸드 중에 하나인 카카오 파우더가 들어가서 초콜릿 맛이 나고요. 그리고 바나나의 달콤함이 어우러져서 아주 맛있는 스무디 중에 하나입니다.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하실 때 스무디 하면은 우유랑 딸기랑 바나나 이 세 가지 조합으로 만들어진 스무디가 굉장히 익숙하실 텐데요. 이번에 소개해드릴 스무디는 우유가 아니라 아몬드 밀크로 만든 스무디입니다. 아몬드를 8시간 물에 불려주시고요. 물 4컵에 아몬드 1컵 이 비율로 고속 블렌더로 만들어주시는 건데요. 물에 잘 불린 아몬드이기 때문에 껍질을 까주셔도 되고 까지 않으셔도 되고요. 그렇게 한 2분 정도 갈아주시면은 그 아몬드 속살의 그 하얀 부분이 우유처럼 뽀얗게 나오기 때문에 우유와 같은 그런 걸 만드실 수 있습니다. 달콤한 맛을 원하시는 분들은요, 시럽보다는 곶감을 넣어보시라고 추천해드리고 싶은데요. 곶감을 한두 개 정도 초코 바나나 스무디에 넣으시면은 시럽을 넣지 않더라도 달달한 맛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. 그리고 초콜릿 맛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카카오 파우더 양을 좀 늘려보시면은 그 초콜릿 맛을 즐기실 수 있고요.